네, 안녕하세요. 화폐 수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니안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화폐는 2014년 민트주화 세트입니다. 자, 민트주화 세트이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민트주화 세트랑 포장이 조금 다르죠. 2014년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종이 포장 세트로 이렇게 민트주화 세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민트주화 세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가 말의 해거든요. 말의 해라서 이렇게 말도안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앞에 말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바로 경주 천마총에 있는 말도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그려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검은 테두리로 해서 이렇게 또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국의 주화 Coins of Korea 2014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판매 가격에는 주화 액면 금액, 보장, 부가가치세 및 판매 실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고요. 자, 보시면 요 뒤에 이렇게 말 그림이 하나 더 그려져 있습니다. 김유신 장균묘에 있는 12지 상중에 말 조각을 본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한국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겉면이랑 안에 케이스가 디자인이 동일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자, 보시면 한국은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막 안내 문구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국은행 한국의 주화 2014 앞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총 동전은 동일하게 6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포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이렇게 이거 얇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까지 이렇게 다 2014년 동전으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자, 밑쪽에 보시면 역시 주화 명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원, 5원, 10원, 50원, 100원까지 싹 다 요렇게 디자인, 소재, 지름, 무게까지 상세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민트 주화 세트를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2019년 민트 세트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2015년부터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로 민트 주화 세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2014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종이로 된 민트 세트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자, 발행가는 그때 당시 발행가로는 한 매당 7,500원에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자, 2014년 민트 세트가 상당히 귀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2014년 50원 때문입니다. 자, 이 2014년 50원이 생각보다 발행량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2014년 이 50원이 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민트 주화 세트가 아주 희귀성이 있거든요. 이 2014년 50원이 발행량이 1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자, 100만 개라고 하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개수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00만 개면 현행 주화 100만 개면 엄청나게 작게 발행된 매수입니다. 그래서 2014년 민트가 상당히 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2014년 민트 주화 세트는 인터넷 화폐 수집 사이트에서 판매당 88,000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88,000원에 올라와 있는데도 지금은 품절이라서 매물이 없고요. 자, 생각보다 상당히 귀해진 민트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도에 발행한 한국의 민트 세트, 2014년 민트 세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신기한 화폐, 특이한 화폐, 희귀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